목사님은 이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 중에 저와 제일 가까운 친구입니다. 30년이 넘도록 친구로서 지나면서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습니다. 우리 한국이 자랑하는 보배로운 주의 종인데 제가 김장한 목사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김장한 목사님의 그 풍부한 사랑과 인간미에 깊이 감동을 했습니다. 김장한 목사님은 목사가 안 되고 정치가가 되었으면 유엔 사무총장쯤은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김장한 목사님 만나면 좋기도 하고 겁도 납니다. 좋은 것은 나하고 다정한 친구니까 좋고 겁이 나는 것은 너만 보면 돈 달라고 자꾸 따르따르 그러더라고요. 극동방송을 믿음으로 운영하지 않으니까 돈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직접 돈 달라는 말 못하고 나만 만나면 돈. 그러나 이 극동방송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함으로 우리 한국에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되었고 또 전파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여의도에서 빌리그람 박사가 와서 집회를 할 때 100만 명이 모였는데 그때 빌리그람 목사의 통역으로서 말씀을 통역했는데 빌리그람 목사님 설교보다 더 통역이 잘했어요. 김 목사님은 세계적인 주의 종으로서 세계 침례교 연맹의 총재가 되시고 제가 미국이나 구라파 어느 곳에 가면 사람들이 내게 묻습니다. 나하고 김 목사님하고 친한 줄 아니니까 빌리 김 어디 있냐고. 그래서 내가 빌리 김 몸 지키는 사람인가 왜 날 보고서 자꾸 묻냐고. 당신이 제일 친한 친구 아니냐고. 그런데 되게 내 말을 잘 들어주는데 하나 안 들어주는 것이 있어요. 머리에 물 좀 물감 좀 칠하라고 하는데 그걸 안 해줍니다. 나는 물감을 물 때린 물이니까 친구도 물을 때리면 좋겠는데 흰머리를 그대로 날리고 우리 교회까지 오셨네요. 사모님이 학교의 동기동창인데 외국인입니다. 미국 부인인데 김 목사님의 내조를 잘 해주셔서 참 놀랄만하게 훌륭한 역사를 베풀도록 해주신 분이 사모님이고 또 설아의 아들 둘, 딸 하나, 그렇지? 둘이 다 주의 종으로 만들어진 어른이십니다. 감사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을 증거해 주심으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제 나오시겠습니다.
누가 형님 같아요? 솔직히 저요? 조 목사님이요. 조 목사님이 형님 같죠? 제가 두 살 더 많은 형님이에요. 제가 침례교 목사인데 순복음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 꼭 예배 드린 것 같아. 예비 찬송 부른 사람도 은혜를 많이 끼쳤고요. 찬양대도 예배를 많이 끼쳤고 기도하시는 분도 은혜 많이 끼치셨고 심지어는 성경 봉독하는 분도 은혜가 많이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벽 제가 3시 24분에 일어나서 여러분들 은혜 받으라고 기도했고요. 목사님 건강하시라고 기도했고요. 여러분들 부자 되시라고 기도했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믿음을 굳게 하라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복음교회에서 극동방송 헌금을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들 한번 극동방송 사옥 지어놓은 거 와서 보시고 와서 점심도 하시고 가세요. 한꺼번에 다 오지 말고 참 잘 졌어요. 목사님 이영훈 목사님 요새 이제 이영훈 목사님 오셔서 돈 좀 달라 그러니까 원로 목사님한테 부탁하라 그러고 원로 목사님한테 돈 달라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한테 하라고 그러나 왔다 갔다 한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한국에 복음방송 적어도 FM을 12개 해놓고 AM을 2개 해놓고 중계소를 7개 해놓고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극동방송 한 번이라도 들은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왔다 많다. 아니 손 들고 계세요. 나 은혜 많이 받아서 헌금했습니다 한 사람은 손 내리고 나는 죽어도 헌금 안 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손 들고 설교 들으라고요. 감사합니다. 어떤 신부님이 새로 생긴 이발소에 이발을 하러 갔는데 이발 다 하고 지갑을 꺼내니까 이발사가 아유 신부님 좋은 일 많이 하시니까 오늘 이발값은 안 받겠습니다 고맙다 그러고 갔고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이발소 문을 열러 가니까 이발소 주인이 거기 도넛스 12개 한 타스지 12개가 있고 메모가 하나 붙어 있더라고. 어저께 이발을 공짜로 해줘서 고맙습니다. 그날 누가 머리를 깎으러 온 거 하니 절에 승려 중이 머리를 깎으러 승려가 머리를 깎으러 와서 다 머리를 밀어드리고 지갑을 꺼내서 돈을 내려고 그러니까 아유 승려님 좋은 일 많이 하시니까 오늘 이발은 공짜로 해드리겠습니다 고맙다 그러고 가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이발사가 문 열라고 가보니까 이번에는 초콜릿 12개들은 한 상자가 놓여 있으면서 어저께 이발하고 간 승려가 어제 이발을 공짜로 해줘서 고맙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누가 이발을 하러 온 거니 목사님이 이발을 하러 오셨어요. 그 목사님 이발 다 하고 돈을 내려고 그러니까 아유 목사님 좋은 일 많이 하시니까 오늘 이발은 내가 공짜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고맙다 그러고 갔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이발사가 이발소 문 열러가니까 목사님 12분이 줄을 서서 계시더래요. 좋은 소식이 있으면 전하세요. 복음이 좋은 소식이에요. 복음이 기쁜 소식이에요. 순복음교회 이렇게 아름답게 예배를 드리는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여기 예배를 드리고 가면은 마음이 기쁘고 예배 드린 것 같고 병이 고침을 받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귀한 찬양을 듣고 가면 일주일이 그냥 지나가는 줄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We welcome all the overseas delegates. We welcome you here. We're glad you're here. I hope you receive great blessings. This is one of the greatest church on earth.
And I deeply appreciate Dr. Joe for being such a wonderful friend. 저기 외국에서 온 분들 위해서 한번 뜨거운 박수 쳐주세요. (웃음) 믿음은 하늘의 보물 창고를 여는 황금 열쇠라고 했습니다. 마틴 루터는 오직 믿음,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고 영혼을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무디 부흥사가 그대 자신을 믿어봐라, 반드시 실망할 것이다. 그대 친구를 믿어봐라, 죽거나 헤어질 것이다. 명성을 믿어봐라,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권력을 믿어봐라, 반드시 뒤집어질 것이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금세나 내세에 후회할 것이 없는 줄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웃맨이라고 하는 시인이 믿음은 소독제라고 했습니다. 공포의 불안과 근심과 불신의 벽을 제거해주는 소독제라고 했습니다. 칸웰 힐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는 남보다 뛰어난 재주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 꿈을 가지고 노력하며 살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교훈으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내가 실패하였을 때 더욱 믿음에 의지해 용기를 얻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톨스토이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는 것은 인간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것이라고, 믿음은 인생의 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무엇이 믿음인가? 도대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허상이 아니고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가짜가 아니고 진짜라고 했습니다. 유진 피러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이야말로 삶을 가치 있게 하는 튼튼한 기초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믿을 만한 것을 믿는 것은 참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큰 믿음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따라 일하시는데 우리는 너무나 자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한계 가운데 가둬놓으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데는 커다란 지장을 가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려면 100% 믿으세요. 목사님을 믿으려면 100% 믿으세요. 교회를 믿으려면 100% 믿으세요. 찬양대를 믿으려면 100% 믿으세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지극히 작은 우리의 이성과 경험만으로 판단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능한 것만 바라보는 것은 참 소망이 아니고 사랑스러운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참 사랑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할 만한 것만 순종하는 것은 참 순종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만 믿는 것은 참 믿음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에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굳건한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많은 축복들을 보고 나는 그것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무궁무진한 보화를 가지고 계십니다. 병도 고칠 수 있는 의사가 되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100% 믿을 때에 병도 고치고 물질의 축복도 받고 은혜도 받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마음, 의심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어떤 것을 보고 나는 그것을 가질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선물과 축복을 취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이제 미국 여자 하나 데리고 한국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 여자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신랑 하나 바라보고 한국에 따라오겠다고 하는데, 신학교를 마치고 조그마한 아파트에서 소파에 무릎을 꿇고 우리 내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어느 개인이나 어느 교회에서 한 달에 50불만 지원해 준다면은 살기 좋은 미국을 내가 포기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믿지 않는 우리 가족을 전도하러 가겠습니다. 한 교회나 한 개인이 매달 50불씩만 준다고 약속하면 저는 미국에 미련 안 두고 한국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기도를 하고 오하이오라고 하는 캔튼 시에 침례교가 하나 있는데, 그 교회 음악 목사가 저하고 신학교를 같이 졸업 맡은 밥 잔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자기 교회 수요일 날 와서 간증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음악 목사 통해서 그 큰 교회 가서 수요일 날 간증을 합니다. 그런데 간증하는 동안에도 우리 한국으로 돌아갈 테니까 기도해달라고만 했지 그 50불 얘기는 누구한테도 안 했어요. 하나님 앞에만 기도드렸기 때문에.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해롤 헤네거라고 하는 담임 목사님이 우리 내외를 자기 사무실에 잠깐 들어와 만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 사무실에 가서 헤네거 목사님을 만나는데, 우리 교회에서 선교하들에게 매달 25불씩 도와주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당신 내외 매달 50불씩 도와주라고 역사하시더라. 저도 모르게 제 눈에서 눈물이 핑 돕니다. 오하이오 그 교회를 마치고 저희 처갓집이 미시간입니다. 북쪽에 올라가서 장모 장인한테 인사드리고 이제 캘리포니아에 와서 배 타고 한국에 올라 그랬는데, 그게 1959년도 여름이에요. 지금이 2014년도인데 그 교회에서 지나간 55년 동안 한 달도 걸르지 않고 매달 50불씩 선교비로 보태줬습니다. 지금 제가 만약 후회나는 일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때 내가 왜 한 달에 500불씩 달라고 그러지 않고 겨우 50불씩 달라고 했나, 얼마나 후회를 하는지 몰라요. 왜? 그때 제 믿음이 50불짜리밖에 안 됐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100% 믿으면은 여러분들이 구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의 기초를 두고 나가야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해가 갑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브룩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려놓은 불은 불이 아닌 것처럼, 죽은 사람이 사람이 아닌 것처럼, 냉정한 기도는 기도가 아니다. 그려놓은 불에는 열이 없고 죽은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와 같이 냉정한 기도에는 전능과 헌신과 축복이 없다. 차가운 기도는 촉없는 화살이요 날이 안 선 칼이요 날개 없는 새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 기도는 뚫고 들어가지 못하고 베지도 못하고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그 자리에서 떨어지고 만다고 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고친다고 야고보서 5장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굳건한 믿음만이 병든 여러분과 나에게 치유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병이 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과로나 염려와 불안이나 스트레스, 마음의 상처로 오는 병도 있고,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오는 병도 있고, 마귀의 시험으로 오는 병도 있고, 연단을 위하여 앓는 병도 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는 병도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 유일한 소망은 바로 영광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1540년 루터의 친구 프레드릭이라고 하는 사람이 중병에 걸렸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그는 떨리는 손으로 사랑하는 친구 루터에게 작별의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루터는 그 편지를 받고 즉시 답장을 보냈습니다. 나는 교회를 개혁하는 일에 있어서 아직도 자네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네가 살 것을 명하네. 주님은 내가 사는 동안 자네의 죽음을 듣게 하지 않으시고 자네를 나보다 더 오래 살게 하실 것이네. 나는 이것을 위하여 기도할 것이네. 그리고 나의 이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나는 확실히 믿네. 왜냐하면 나는 다만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만을 구하기 때문이네 하면서 편지를 보냈는데 그 친구가 마틴 루터보다 더 오래 사는 줄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말하기도 힘들었던 프레드릭은 루터의 편지를 받고 기적적으로 회복했으며 실제로 루터보다 두 달을 더 사는 줄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에 고통을 앓던 한 여인이 그 많은 군중들이 모인 가운데서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그 군중을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지요. 병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병을 고쳐주신 줄 믿으시기를.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편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말씀을 하십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을 간구하던 그 여인의 믿음이 그녀를 구원케 한 것입니다. 그 여자는 치유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뭐 때문에? 굳건한 믿음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12년 혈루증이 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주님께서 그의 병을 치유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뉴욕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우리 사람이 부흥회를 별로 잘 안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그 교회 장로님이 한 분 계신데 대전 극동방송 대지를 기부해 주신 분이라 그분이 그 교회를 다니는데 목사님은 와서 일반 성도들에게 부흥회를 해주고 사모님은 여선교회 와서 간증을 해주고 막내 요한 목사는 청년들에게 와서 집회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 약속을 하고 우리 내외하고 막내하고 그 뉴욕 교회를 갔습니다. 첫날 집회를 마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려고 그러는데 집사람이 침대에서 일어나질 못합니다. 한 번도 병원에 가본 적이 없는 집사람이 일어나지 못하는 것을 보고 괜시니 아침에 가서 여선교회에 간증을 하고 그 교회에 뜸뜨는 장로님이 계시더라고, 한의사가. 그래서 등에다가 여섯 군데 뜸을 떴죠. 근데 미국 사람이라 그런지 뜸이 잘 안 맞더라고요. 계속 아프다 그래서 그럼 내가 여기 부흥회 마치고 딸이 LA에 살기 때문에 그럼 딸네 집에 가서 있어라. 내가 부흥회 마치고 갈 테니까. 딸이 엄마를 데리고 가서 MRI를 찍고 보니까 골수암 3기. 빨리 수술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수술을 두 번을 하고 골수 이식을 하고 사실 죽었다 살아났죠. 그때 조용기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빌리그램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이 철회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기적적으로 그게 10년 전에 수술을 받았는데 지금도 건강하게 살고 있으면서 어찌녁에도 나한테 얼마나 구박을 하는지 몰라요. 불켜놨다고
에너지 절약 안 한다고. 그래서 내가 잘못했다고 빌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뭐라고 그러는 거 하니, 그렇게 바가지 긁으면 남편이 그냥 몰래 도망갈지 모르니까 바가지 좀 그만 긁으라고 그러니까 또 내 등 이 저 손등에다 또 뽀뽀를 하고 잠자리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렇게 80이 다 된 노인이 지금 망령이라. 그래도 손등에다가 뽀뽀를 해주니까 내가 좀 언짢았던 마음이 싹 가시더라고. 그게 부부요. 믿음과 신뢰가 50년 동안, 55년 동안 형성됐기 때문에 거기서 무슨 말을 하고 내가 무슨 반응을 하더라도 믿음과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듣고, 아직 이혼 안 했어요.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목사님하고 저하고 벌써 3, 40년 동안 친구로 지내는 것도 하나의 믿음, 하나의 신뢰 때문에. 근데 한바탕은 깨질 뻔했어요. 왜? 내가 맨날 골프 치면 이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점수를 드리면은 어떤 땐 당신이 이기니까, 점수 받고 이기니까 그것도 좋아하시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냥 모르는 척 하는 거예요. 신뢰, 믿음, 성도들 간의 믿음, 부부 간의 믿음, 부모와 자식 간의 믿음, 찬양대원들 가운데 믿음, 이 믿음이 형성되면은 우리는 어떠한 난관이라도 극복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요한일서 5장 4절에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순복음교회 교인들이 굳건한 믿음만 가지면은 어떠한 난관이라도 극복할 수 있고, 여러분은 세계를 정복할 수 있고, 무엇으로? 믿음으로. 무엇으로? 복음으로. 무엇으로? 사랑으로. 제가 얼마 전에 브라질 다녀왔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우리 조용기 목사님 발자국이 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더러 조용기 목사님 아느냐고. 그래서 그 양반 내 동생뻘 된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내가 쭉 올라가는 게 있죠. 형님이니까. 믿음,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고 변화된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놀라운 예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중남미 과라말라의 산악지대에서 위치한 작은 도시에 알몰롱가라고 하는 바로 그 증인입니다. 인구 2만 명이 되는 그 도시에 30여 년 만에 기독교 인구가 30년 전에는 0%였는데 마시몽이라는 우상을 섬기며 늘 폭력이 난무했습니다. 그러나 알몽농가는 지금 98%가 예수를 믿고 깨끗하고 은혜로운 도시로 변했다고 합니다. 36곳에 술집 중에 33곳이 사라졌고 늘 만 원이었던 교도소는 모두 폐쇄가 돼버리고 주민행사나 결혼식 피로연장으로 사용하고 있답니다. 알코올 중독자도 거의 사라졌고 모든 가정이 회복되었고, 이 같은 변화의 중심에는 이 도시를 위해 목숨을 걸고 기도하며 사역 중인 리스카호체 마리아노라고 하는 54세 된
알몽롱가 갈보리 교회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나를 섬기게 하기 위해 내가 너를 선택했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그는 1970년 중반 영적 전쟁을 선언합니다. 일주일에 세 번, 네 번씩 금식하고 우상이 떠나가기를 간절히 기도했고 영적 전쟁은 매우 격렬했습니다. 어떤 이는 교인들에게 먹을 것을 팔지 않았습니다. 교회로 몰려가 예배를 중단시키려는 마술의 행함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협박과 생명의 위협에도 이 지역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어느 날 폭력배들이 마리아노 목사를 끌고 손을 묶은 뒤 안면에 몽댕이로 후려쳐서 입에는 총구를 넣고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마리아노 목사님은 자신을 보호하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따그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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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방아쇠 소리에 발사가 되질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간섭에 놀란 폭력배들은 겁을 먹고 그 길로 도망을 쳐버립니다. 이처럼 목숨을 건 영적 투쟁을 통해 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시작했고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는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나은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으며 예수 믿는 일들이 일어났으며 범죄는 뚜렷이 하락세를 보였고 돌세례를 퍼붓던 깡패들이 모두 변화되어 이 지역의 목사들이 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고 하는 말씀을 굳게 믿고 기도한 그 목사님의 기도가 그 도시를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며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주시고자 하는 많은 은혜와 축복을 굳건한 믿음으로 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순복음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은혜를 더 많이 받고 축복을 더 많이 받는 비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굳건한 믿음 때문입니다. 믿으세요. 믿지 못할 건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교회 믿으세요. 목사님들 믿으세요. 장로님들 믿으세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실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